안녕하세요. 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한 후에 새 프리젠테이션을 클릭하거나 ESC키를 누르면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화면이 나타납니다. 제목 슬라이드 유형이 표시되면 디자인 탭을 클릭하고 오른쪽 끝으로 가서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주세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크기 대화 상자에서 슬라이드 크기는 와이드 스크린 되어 있는 걸 A4 용지로 변경하세요. 슬라이드 시작 번호는 1번, 슬라이드의 방향은 가로, 슬라이드 노트에 대한 건 설정 따로 안 해도 됩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크기 변경에 대한 창이 나타나면 맞춤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화면의 크기가 살짝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보기 탭 가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것 클릭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가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전체 구성에서 지시되어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의 작업은 2020년 오피스 2016 버전으로 변경된 이후에 첫 번째 시험으로 출제된 기출문제를 보면 일곱 번째 마스터 슬라이드인 제목만 레이아웃 슬라이드에서 마스터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교재의 파트 1 꼼꼼 이론에서는 슬라이드 마스터의 첫 번째 슬라이드인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했고 파트 2의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는 세 번째 슬라이드인 내용 및 내용 레이아웃 슬라이드에서 마스터 작업을 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전체 구성에 대한 지시사항에서 어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하라는 지시가 따로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작업하느냐 보다는 실제 보여지는 1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에서 제대로 슬라이드 마스터의 전체 구성 설정이 적용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어느 곳에서 작업을 해도 1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표시되는 내용이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나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했냐 안 했냐입니다. 그럼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슬라이드 마스터의 세 번째 슬라이드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에서 로고와 제목 쪽번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하단에 있는 작업부터 할 텐데요. 왼쪽에 있는 날짜와 바닥글에 대한 것 삭제를 해도 되고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왼쪽 하단에 로고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클릭하세요. 그림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의 위치는 내 PC에서 문서 그 아래에 있는 ITQ라는 폴더 다시 한번 그 아래로 내려가서 픽처 폴더에서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연습할 때 여러분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은 브록 파일에서 그림 파일을 불러와 사용하면 됩니다. 전체 구성에서 하단 로고에 지시되어 있는 로고2.jpg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삽입 눌러주세요. 바로 그림 도구 서식 탭 왼쪽에 가서 색 눌러준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배경색 부분을 클릭하면 투명해집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를 출력 형태 보고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세요. 로고의 위치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에 나와 있는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하단에 샵 표시가 되어 있는 점선 사각형 테두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번호에 해당하는 영역이고요. 글꼴에 대한 지시는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홈탭으로 가서 설정하도록 할게요. 맑은 고딕 본문 상태에서 글자 크기만 16포인트로 조금 키워주세요. 슬라이드 번호 뒤에는 별다른 표시가 따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놓아두면 설정이 끝이 납니다. 이제 삽입 탭으로 다시 가주세요. 텍스트 그룹으로 가서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탭에서 슬라이드 번호 체크를 해주세요. 이래야지 슬라이드 2에서 6번까지 슬라이드의 번호가 나타납니다.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에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 적용 눌러주세요. 마스터에서 제목 도형 만들기부터 해야 됩니다. 삽입 탭에서 도형이라는 것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나와 있는 목차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뒤쪽에 있는 도형, 그리고 앞쪽에 있는 도형을 순서대로 만들면 됩니다.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에서 같은 모양 찾을 수 있는데요. 사다리꼴 도형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시험에서 색상은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은 따로 지시되어 있지 않다면 색상에 따라서 밝기 차이만 나면 됩니다. 임의 색상으로 지정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색상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놓도록 할게요.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으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컨트롤 D를 누르면 도형이 그대로 복제가 될 겁니다. 똑같이 위치를 다시 맞춰 놓을게요. 서식 탭 오른쪽에 정렬해서 회전을 누른 다음에 상하 대칭을 눌러주면
상하 대칭이 되어 나타날 겁니다. 색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죠? 도형 채우기에서 다시 조금 밝은 색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점선을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하세요. 그리고 위치를 정렬해서 맞춰 놓으세요. 드래그해서 맞춰 놓으면 쉽게 정렬해 놓을 수 있죠. 홈탭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글꼴 중에 굴림과 도듬은 가장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굴림 한번 입력해 놓고 다시 도듬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최근 사용한 글꼴에 도듬 굴림 나와서 매번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목 글꼴로 지시되어 있는 도듬 선택하고 글자 크기 40포인트 지정할게요. 그리고 다른 것 지정 없이 글자 색만 파랑색으로 지정할게요. 표준색에서 파랑색 선택하면 됩니다. 정렬이 왼쪽으로 가 있죠.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해주세요. 수직 정렬이 상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단락의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이 선택되어 있으면 현재처럼 이렇게 가운데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제목 글상자와 도형의 크기 조절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작업이 완료되었으니까 슬라이드 마스터 탭 다시 간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주세요. 현재 슬라이드 1만 있기 때문에 새로 추가하도록 할게요. 마스터 슬라이드의 세 번째에서 작업을 한 경우에는 엔터키 누르면 자동으로 목차에서 작업한 것 그리고 그림이 나타나 있는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슬라이드 2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슬라이드 2가 아닌 슬라이드 7에서 작업한 경우에는 레이아웃 누른 다음에 슬라이드 7과 동일한 것을 찾아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찾을 때 이름으로 선택하지 말고요. 이렇게 보여지는 모양을 찾으면 쉽게 슬라이드 마스터 어떤 걸 작업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슬라이드 2에서 다시 엔터키 눌러서 슬라이드 번호가 6번까지 나오도록 설정을 해 놓을게요. 슬라이드 1로 다시 이동을 해서 보면은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필요 없고요. 모두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S키 누르면 파일 저장할 수 있죠. EPC를 눌러주세요. 더블클릭한 다음에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 여러분은 폴더가 없다면 폴더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파일의 이름은 자신의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됩니다. 파일 형식은 이미 지정되어 있으니까 따로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화면의 상단에 방금 지정한 파일 이름이 나타납니다. 혹시라도 이름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름을 수정해서 다시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표지 디자인은 도형, 워드아트 및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조건 1번, 2번, 3번 되어 있는데요. 1번, 2번, 3번이라고 출력 형태 그림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번의 도형 편집부터 하도록 할게요. 먼저 삽입 탭에서 도형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홈 탭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쉽게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기에서 도형 바로 목록 열어서 선택할 수가 있죠. 저희가 삽입해야 될 도형은 사각형에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잘려있는 부분에 크기 조절이 필요하다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핸들을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절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처럼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도형 서식을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도형 서식이라고 나타났죠. 채우기를 목록을 열어주세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을 해주고 다음에서 그림 삽입에 파일 버튼 눌러주세요. 그림이 저장된 폴더 찾아가서 지정되어 있는 그림 1.jpg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바로 삽입이 됩니다. 투명도 50이 지정되어 있죠. 오른쪽에서 투명도 슬라이드로 움직여도 되는데요. 바로 그냥 숫자 클릭해서 50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조금 더 빠를 겁니다. 효과 탭으로 가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선택한 다음에 크기를 5로 지정하면 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는 그리기 도구와 그림 도구 중에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도형 효과 있죠. 부드러운 가장자리 있죠. 바로 5포인트라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에도 동일하게 변경되어 나타난 거 보면은 어느 쪽에서 해도 동일하다는 것 알 수 있죠. 다음 조건 2번 워드아트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 탭으로 가서 워드아트 클릭을 해주세요. 비슷한 모양을 찾으면 되는데 모르는 경우 그냥 제일 첫 번째 거 선택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채우기라는 거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내용을 바로 게이트볼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ESC키를 누르면 입력 상태에 빠져나오고 워드아트가 선택되어 있죠.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도둠, 글자 크기는 따로 변경하지 않고요. 굵게 속성 지정하고 글자 색상 검정색 지정하세요. 검정색의 이름은 검정 텍스트 1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 탭 가주세요.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텍스트 효과를 눌러주고 변환을 가주세요. 휘기에서 지시되어 있는 휘어 올라오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텍스트 효과로 가서 반사로 가서 반사 변형에서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이라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를 맞춰주세요. 도형에서처럼 그림자 변형이 필요할 경우엔 노란색 핸들을 잡고 움직이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 3번 그림 삽입은 그냥 그림 삽입이죠. 삽입 탭으로 가서 그림 클릭을 해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로고 2.jpg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서식 탭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고 투명한 회색 부분 클릭을 해주세요. 투명해지면 크기와 위치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그럼 슬라이드 이름 마무리되었습니다. 컨트롤 S로 파일 저장해주세요. 파일 저장은 제가 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컨트롤 S키로 반드시 파일 저장을 계속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슬라이드 2번 왼쪽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먼저 제목 이름 목차라고 변경을 해주세요. 제목의 글꼴은 도둠 40포인트로 이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수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2에서는 아래쪽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상자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아래쪽의 도형은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만들면 되는데요. 첫 번째 게이트볼의 정의가 써있는 도형부터 만들게요. 홈탭에 그리기에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출력 형태 보고 크기를 맞춰서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핸들로 조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만들면 되겠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고 싶다면 Shift키를 누르고 만들면 됩니다. 위쪽에 화살표를 살짝 움직이면 회전을 시킬 수 있는데요. Shift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15도 단위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도형 색상은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옆에 기다란 도형보다는 조금 어두운 색상으로 조절해 줍니다. 기다란 도형은 조금 밝은 색으로 도형 채우기를 하고 두 도형을 함께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에서 도형 윤곽선 없음으로 수정해 줍니다. 도형의 크기와 위치는 출력 형태에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왼쪽 도형에 숫자를 2를 입력을 해보면 도형과 같이 회전되어서 글자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지 말고요. 홈탭에서 그리기에서 도형 목록을 보면은 기본 도형에 가로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렬 가운데로 해놓고요. 그리고 모든 도형 같이 선택을 해줄게요. 글꼴 지시는 굴림에 24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굴림 24포인트 지정하고 정렬은 모두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선택을 해놓으세요.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르고 마우스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같은 간격으로 복제를 해주세요. 이제 내용을 모두 다 입력을 해주세요. 세부 조건 1번 보면 텍스트의 하이퍼링크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도형의 하이퍼링크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텍스트에만 하이퍼링크를 지정해야 됩니다. 블록 설정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실행하세요. 현재 문서를 선택을 해주고요. 슬라이드 번호 6번 선택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ESC키를 누르거나 다른 곳 클릭하고 보면은 파란색 밑줄로 해서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글자의 색이 다른 색으로 나와도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세부 조건 2번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 탭에서 그림 눌러주고 지시되어 있는 픽처 폴더에서 그림 4.jpg 파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삽입되죠.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림 도구의 서식 탭 오른쪽으로 가면 자르기 있죠. 위쪽에 그림을 눌러주세요. 자르기 테두리 나타나면 마우스로 굵은 부분 선택을 해서 자르기 해주면 됩니다. 다른 곳 클릭해주면 자르기 끝이 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럼 슬라이드 2도 끝이 났습니다. 슬라이드 3으로 가주세요. 제목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세부 조건 동영상 삽입을 하기 전에 텍스트를 먼저 입력하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영어 첫 줄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를 누르고 탭키를 한번 누르면 한 단계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세 번째 줄은 엔터키 누르고 바로 내용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할 때 이 두 줄은 엔터키 누르지 않고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이제 아래쪽에 한글로 내용 입력하는 게 있는데요. 입력하기 전에 오른쪽에 도형 서식 보면 크기 및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라는 게 또 있는데요. 목록을 열고 보면은 현재 넘치는 텍스트 크기 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을 해주세요. 현재 이 텍스트 상자의 크기가 변경되더라도 글자의 크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 기호로 가서 선택해야 되는 모양 선택을 해주세요. 더 게임 내용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탭에서 글꼴 문단이라고 두 개 지시되어 있죠. 첫 번째에 지시되어 있는 굴림, 글자 크기 24포인트 지정,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줄 간격 1.5줄로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쪽에 두 개 내용 블럭 설정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 기호에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세요. 블럭 설정된 상태에서 홈탭에서 두 번째 문단에 지정되어 있는 것 있죠?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줄 간격 1.5줄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마우스로 크기 조절하고 위치 조절해서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맞춰주세요. 현재 글머리 기호와 글자 사이에 간격이 아주 붙어있는 상태로 있는데요. 만약에 이 간격을 조절하고 싶다면 보기 탭 누른 다음에 저처럼 눈금자가 체크된 상태로 보면 가로와 세로 눈금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간격을 조절할 글자 앞에다 커서를 놓고 보면은 상단 눈금자에 이런 표시가 나타나는데요. 오각형으로 된 모양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살짝 한 칸만 이동을 해주면 간격을 조금 넓힐 수 있습니다. 아래쪽도 동일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동일하게 할 경우엔 이렇게 같이 블록 설정한 다음에 조절해줘야 되겠죠. 저희는 이것까지는 조절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도형을 복사할 때처럼 컨트롤 시프트 키 같이 누르고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내용 수정은 직접 타이핑해서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내용 입력한 후에는 텍스트 상자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줄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되도록 수정을 해주세요. 세부 조건 동영상 삽입할게요. 삽입에서 오른쪽 끝으로 가면 비디오 있죠? 클릭한 다음에 내 PC의 비디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림이 저장되어 있던 픽처 폴더에 동영상 파일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주세요.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으로 가서 클릭할 때를 누른 다음에 자동 실행, 바로 옆에 반복 재생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 맞춰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4번 표 슬라이드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4번 슬라이드 가주세요.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표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 상자에서 표 삽입 눌러주세요. 열개수 3, 행개수 3, 확인 눌러주세요.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표 스타일 목록 열어주세요. 지시된 것처럼 테마 스타일 1, 강조 2를 선택을 해주세요. 디자인 탭 오른쪽에 보면은 머리끄랭 체크되어 있죠? 줄무늬행도 체크되어 있는데 두 개 체크 없애주세요. 홈탭으로 가서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의 색은 검정 텍스트 2를 지정하세요. 정렬은 표 안에 모든 내용이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위쪽이 아닌 중간 선택해서 지정하고 이제 내용 모두 입력해 주세요. 출력 형태 보고 크기 위치 맞춰 놓도록 할게요. 표의 위쪽에 있는 도형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이 보면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모두 동일한 도형이죠. 왼쪽에 일자라고 써 있는 그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홈탭에 그리기에서 도형 목록 열고 사각형에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도 색상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앞에 도형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의 평행 사변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만든 후에 크기를 출력 형태처럼 뒤에 도형과 맞춰서 적당하게 조절해주세요. 앞쪽에 도형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에 색상 조금 밝은 색으로 지정을 할게요. 아래쪽에 표와 색이 너무 비슷하면 출력 형태에서 흑백으로 봤을 때 색깔이 동일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색은 피하도록 할게요. 뒤쪽의 도형은 선택해서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두 개 도형 테두리 없애야 되죠. 두 개 도형을 같이 선택하고 서식 탭, 도형 윤곽선, 윤곽선 없음 선택하세요.
앞에 있는 도형만 글자 속성 지정해도 되는데요. 그냥 홈탭에서 같이 지정하도록 할게요. 글꼴은 도둠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텍스트일 지정하세요. 도형 속 글자 정렬은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도형에 일자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두 개 도형을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세요. 크기는 표의 테두리선과 맞춰주면 되고요. 그대로 마저 세 개를 복사를 해주세요. 이제 각각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좌측에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준 다음에 사각형의 오른쪽 끝에 있는 도형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서식 탭으로 가서 회전,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이제 이 안에 내용 입력하기 전에 홈탭으로 가서 글꼴은 도둠 18포인트 검정 텍스트 1 색상으로 지정하세요. 정렬 아까하고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제 두 줄로 테니스 대회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가서 그라데이션 종류가 밝은 그라데이션, 어두운 그라데이션 지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지시가 그냥 그라데이션 효과라고만 되어 있죠. 밝은 그라데이션에서 선형 아래쪽 지정하도록 할게요. 서식 탭에서 지정하는 게 헷갈린다면 오른쪽에 도형 서식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하고 종류는 선형, 방향 누른 다음에 선형 아래쪽 지정에도 동일하게 지정됩니다. 출력 형태를 다시 보니 테두리 지정되어 있고요. 위쪽에도 테두리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잘못해서 테두리 지정하지 않도록 변경해놨죠.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할게요. 위쪽에 도형들 제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수정하도록 할게요. 도형의 윤곽선, 테두리 지정은 무조건 그냥 테마색에서 검정 텍스트 1 지정하고 윤곽선의 두께는 두께에서 4분의 3포인트, 얇은 것 지정하면 됩니다. 왼쪽의 도형도 동일하게 지정하면 되겠죠. 텍스트 검정 1, 두께, 얇은 4분의 3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 왼쪽 도형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놓고요. 크기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오른쪽 테두리와 정확히 맞지 않는다면 Alt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정밀하게 조절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Ctrl Shift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아래쪽 도형과 맞춰주세요. 내용 수정하세요. 모두 완료했으니까 슬라이드 5번 클릭을 해주세요. 5번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죠.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삽입 탭 가주세요. 차트 클릭을 해주세요. 모든 차트 제일 아래에 콤보 눌러주세요. 계열 1은 묶은 세로 막대형, 계열 2는 세부 조건을 보면 데이터 서식에서 2018년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것 선택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선택, 확인 눌러줄게요.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엑셀 시트 창도 나타났죠. 계열 1, 2, 3 써 있는데 저희는 계열 1은 2015년, 계열 2는 2018년이 됩니다. 계열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계열 3은 필요가 없어요. 선택해서 그냥 삭제 눌러줘 버릴게요. 계열 1의 내용 그리고 계열 2의 내용은 우선 제목부터 입력해 놓을게요. 이렇게 입력했다면 항목 1, 2, 3, 4에 해당되는 부분은 20대부터 60대 내용을 입력해야 되겠죠. 선택을 한 다음에 입력해 주세요. 입력했다면 각 값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2015년과 2018년 데이터 출력 형태 보면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콤마는 나중에 설정할 수 있는데 그냥 같이 입력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입력 데이터 중 숫자로 된 부분만 블럭 설정해주세요. 컨트롤 1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셀 서식을 실행을 해주세요. 표시 형식에서 일반 되어 있는 것 숫자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소수자리수 0,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하면은 콤마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차트 아래 표가 나오지 않지만 20대부터 60대까지 데이터 막대가 제대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데이터 입력 창은 닫아주도록 할게요. 차트 전체 글꼴 지정할게요. 홈탭 가서 글꼴 도둠으로 지정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은 검정 텍스트 1 지정을 하면 됩니다. 차트 전체 크기와 위치는 출력 형태에 맞게 조절을 해주도록 할게요. 차트의 제목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ESC키 눌러준 다음에 홈탭 가주세요. 제목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글꼴 이름은 궁서,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글자의 색은 검정, 굵게 속성 지정하도록 할게요. 채우기와 테두리 지정되어 있죠. 서식 탭으로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 선택,
흰색 지정하세요. 테두리 색상, 검정, 그리고 테두리의 두께는 얇은 것 지정하면 됩니다. 도형 효과 누르고 그림자에서 옵셋 오른쪽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차트 영역 선택하고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색상 표준색에서 노랑 지정하세요. 그림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마우스 가져가면 그림 영역 나타나는 곳 클릭을 해주세요. 도형 채우기 한 다음에 흰색 배경일 지정하면 됩니다. 데이터 서식에 대한 거는 처음 차트 만들 때 콤보로 지정해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죠. 세부 조건에 지시되지 않았지만 출력 형태와 다른 부분들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림 영역에 가로로 희미한 세로선 있죠. 눈금선을 클릭을 하면 선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도형 윤곽선 간 다음에 윤곽선 없음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의 오른쪽 상단 보면 더하기 표시 있죠. 차트 요소 눌러주세요. 현재 표 아래쪽에 범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범례 필요 없으니까 체크 해제해주세요. 아래쪽에 표가 나와야 되겠죠. 데이터 표 체크를 해주세요. 출력과 동일하게 2005, 2018년 이렇게 두 줄로 나오는지 확인해주고요. 데이터도 잘못된 곳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값 표시는 60대 2018년 계열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2018년 계열 색상은 이 색상이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가 아닌 꺾인 선형, 막대 그래프가 아닌 이 꺾인 선형에 지정을 하면 되거든요. 먼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꺾인 부분을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클릭을 해주면 60대 부분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 삼각형 누른 다음에 마우스를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차트 위치에 따라서 데이터 레이블이 나타나죠. 위쪽을 선택을 해주면 12054라고 데이터 레이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꺾인 부분만 선택되도록 꺾인 부분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해주세요. 모두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요소는 이제 닫아주고요.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표식이라고 나타나는 게 있을 겁니다. 눌러주고 표식 옵션을 열어주세요. 자동을 기본 제공으로 변경해주고요. 형식, 출력 형태 보면은 원이 아닌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해주세요. 크기는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출력 형태 보고 변경해야 된다 싶으면은 여러분이 알맞게 조절해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너무 크게 하면은 이 표식이 너무 크게 되니까요.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 다시 자세히 살펴보세요.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바깥쪽 테두리 모두 지정되어 있죠.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 테두리 색상, 검정 텍스트 1 지정, 도형 윤곽선의 두께 4분의 3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그림 영역은 테두리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왼쪽과 오른쪽, 아래쪽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표로 나타난 부분도 역시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죠. 그런데 색상이 너무 얇기 때문에 우선 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도형 윤곽선, 검정 텍스트 1 지정만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세로축은 기본축에 해당하는데요. 숫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세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 텍스트 1 지정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세로축의 눈금 단위가 동일한지 확인해주세요. 최소 0, 최대 9000, 단위 1000씩 변하고 있죠. 따로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은 보조축인데요. 역시 숫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세요. 0에서 3000 단위로 변경해야 되고 최대값 15000이죠.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서식 누르면 최소, 최대, 주 단위 변경할 수 있게 나옵니다. 최소값 0, 최대값 1500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엔터키 누르면 바로 적용되어 나타나고요. 주 단위도 3000 단위로 변경, 엔터키 눌러주세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에서 왼쪽에 오른쪽에 눈금선이 아주 작게 나와 있죠. 눈금을 열어준 다음에 주눈금 바깥쪽 되어 있는데 안 보이고 있거든요. 없음한 다음에 다시 바깥쪽 지정하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시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텍스트 1 지정할게요. 보조축의 눈금을 조정하면서 왼쪽에 나타나는 레이블이 조금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글자와 비교했을 때 막대 그래프의 간격이 너무 좁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막대 그래프 선택을 해서 모두 다 선택되게 해주고요. 오른쪽에 간격 너비 나와 있습니다. 150% 정도로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도록 할게요. 위쪽의 레이블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나오게 위치 조절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부 조건 마지막에 있는 도형 삽입하도록 할게요. 도형 삽입은 서식 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아래쪽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서식 탭 도형 스타일에서 목록을 열어주세요. 미세효과 파랑 강조 2를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으로 가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깔 검정 텍스트 1 지정을 해주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저처럼 글자가 두 줄로 입력된다면 도형을 조금 더 키워주세요. 홈탭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지정해주고요.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노란색 핸들을 잡고 움직이면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차트 제목의 위치가 출력 형태하고 조금 다르다면 역시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차트에서 수정할 것이 없으면 슬라이드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슬라이드는 도형 슬라이드고요.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상자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커다란 왼쪽 도형, 오른쪽 도형을 먼저 만들면 되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도형이 회전만 되어 있고 동일한 도형이죠. 왼쪽 도형 만든 다음에 복사해서 회전시키도록 할게요. 도형의 모양 보면 한쪽 모서리는 둥글고 한쪽 모서리는 잘려있죠. 사각형에서 해당 도형을 찾아서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핸들을 잡고 조절할 부분이 있다면 조절을 해주세요. 도형의 색상은 밝은 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밝은 색상을 지정하고 어둡게 보이는 색상은 어두운 색상 지정하면 됩니다. 색상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답 파일과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밝은 색으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도형의 윤곽선은 슬라이드 6에서는 모두 두께 4분의 3포인트 지정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회전 눌러주고 상하 대칭 다시 한번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이제 왼쪽 도형 만들도록 할 텐데요. 각각의 도형들 그리고 스마트 하트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하트 삽입을 위해서 삽입 탭 간 다음에 스마트 하트 눌러주세요. 비슷한 모양, 같은 모양을 찾아주면 됩니다. 세로 상자 목록형 선택 확인 눌러줄게요. 우선 내용부터 입력을 해놓고 수정하도록 할게요. 입력할 때는 직접 상자 안에 입력해도 되고요. 왼쪽에 있는 꺽쇠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각각 입력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입력했다면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탭 가주세요. 글꼴은 굴림에 18포인트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18포인트 플러스가 나와 있는데 정확히 18포인트로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은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할게요. 이제 크기 드래그해서 조절을 해주고 위치 맞춰주세요.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 탭으로 가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목록 열어주세요. 3차원에서 첫 번째 지시되어 있는 광택 처리 선택을 할게요. 스타일 변경 전에 글꼴을 수정했더니 다시 변경이 되었죠. 다시 선택한 다음에 홈탭에서 굴림 18포인트 글자색 검정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스마트 아트 아래쪽에 있으니까 바로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 탭 가주세요.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주기형에서 찾아볼게요. 비슷한 모양, 기본 방사형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모양이 다르긴 한데요. 이번엔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먼저 변경하도록 할게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목록 열고 3차원에서 두 번째 지시되어 있는 3차원의 만화를 지정을 할게요. 가운데 원에 있는 내용 적합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바깥쪽에 있는 원 중에 하나는 필요가 없죠. 아무 곳이나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각각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이제 제일 상단의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은 홈탭과 삽입탭에서 선택해서 만들 수 있죠. 첫 번째 도형은 오각형인데요. 도형이 옆으로 넘어져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블록 화살표에서 오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의 색상과 도형의 윤곽선, 도형 효과 등도 홈탭에서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하던 것처럼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하도록 할게요. 도형의 채우기 색상은 지시 안 되어 있지만 뒤쪽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어두운 색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의 윤곽선 다 얇은 거 지정한다고 했죠. 테마색에서 검정 텍스트 1, 윤곽선 두께 4분의 3포인트 지정할게요. 도형이 회전이 돼야 되겠죠. 서식 회전에서 좌우 대칭 눌러줄게요. 홈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에 18포인트로 지정할게요. 글자의 색깔
검정색 지정하고 내용 입력하세요. 이제 아래쪽 도형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매번 도형 만들 때마다 홈탭에서 글꼴 지정하고 그리고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윤곽선 지정하고 이거 매번 반복하기 귀찮죠.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됩니다. 현재 도형에서 도형 편집 가면 도형 모양 변경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도형을 복사해서 변경하는 방법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또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컨트롤 D를 하면 자동으로 컨트롤 V까지 해서 복제가 되는데 살짝 옆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기존에 하던 것처럼 단축키 하나만 외우도록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필요한 만큼 만들어주세요. 5명이라고 써있는 두 개 도형은 컨트롤 키로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같은 모양이니까 같이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 가서 도형 편집 누른 다음에 도형 모양 변경하고 그리고 그 모양을 찾아주세요. 순서도에 화면 표시 누르도록 할게요. 크기도 동일하게 조절하면 되겠죠? 내용은 각각 수정해서 5명으로 입력할게요. 아래쪽 도형은 회전 좌우 대칭 해주세요. 뒤쪽에 있는 도형 작전 중요 내용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 도형은 다시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해서 블록 화살표에서 같은 모양 찾아서 변경을 해주세요. 노란색으로 나오는 핸들 있죠? 모양을 조절해 줄게요. 그리고 크기도 조절을 해서 맞춰주세요. 뒤쪽에 있는 도형도 선택을 해서 작전 중요를 변경을 해주세요.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 간 다음에 기본 도형의 육각형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색깔 지정하고 위치, 모양 모두 맞춰주세요. 글꼴과 윤곽선 테두리 지정 없이 도형의 색깔만 바꾸면 되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익숙지 않다면은 조금 더 연습하면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화살표 도형은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면 조절이 완료가 됩니다. 왼쪽 도형은 완료가 되는 것이죠. 오른쪽의 도형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아무 도형이나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나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위쪽에 거 우선 위치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도형 모양 변경 위해서 서식 탭 간 다음에 도형 편집 가주세요. 도형 모양 변경해서 그냥 모양 찾으면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비슷한 모양을 블록 화살표에서 찾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형은 조금 먼저 키워줄게요. 노란색 핸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조절해야지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도형 안에 내용 수정하세요. 위치와 크기도 조절해서 모두 맞춰놨고요. 이제 아래쪽 도형도 그대로 복사해서 조절하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세 개 동일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컨트롤 D 누르면 복제된다고 그랬죠? 아래쪽으로 가져다 놓고 서식 탭 도형 편집에서 도형 모양 변경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을 해주세요.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을 해주세요. 크기 조절하고 내용 입력하고 글자의 색깔 먼저 흰색으로 변경할게요. 흰색 배경 1 지정하고 내용 수정하고 모양 맞춰주세요. 도형 채우기 색깔 조금 진해야 되겠죠? 서식 탭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조금 더 진하게 변경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추가로 두 개 더 만들도록 할게요. 두 개 도형 내용 수정하고 글자 색깔도 홈탭에서 검정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첫 번째 도형 선택을 하고 회전을 할게요. 서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해주고 노란 핸들 잡고 모서리를 조금 더 곡률을 주세요. 두 번째 도형 선택 서식에서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 기본 도형에서 배지 선택 노란 핸들 잡고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도형 선택 다시 도형 편집에서 도형 모양 변경 순서도에서 순서도 문서 선택을 해주세요. 각 도형의 색상 도형 채우기에서 변경해주세요. 왼쪽의 효과와 효능 도형은 오른쪽에서 도형 복사해도 되는데요. 비슷한 크기의 도형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다시 왼쪽에서 컨트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을게요. 각 내용 수정하세요. 효과 써있는 도형,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 별 및 현수막에서 포인트가 8개인 별로 변경을 해주세요. 도형 위쪽에 원형 화살표 잡고 쉬프트키 누르고 회전을 시켜놓으세요. 아래쪽에 효능 도형도 선택한 다음에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회전에서 좌우 대칭 해주세요. 크기 조절과 위치,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각각 변경하세요. 아래쪽에 파선으로 된 도형도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왼쪽에서 화살표 도형 선택해서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서식, 도형 편집으로 가서 도형 모양 변경,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변경하고 크기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의 대시를 먼저 파선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이 얇죠? 두께를 2와 4분의 1 포인트로 변경할게요. 도형 채우기 색상까지 변경하세요. 안에 도형 3개도 동일하게 복사해서 만들면 되겠죠? 효능이라고 써있는 이 도형은 선택한 다음에 서식 탭, 도형 편집, 모양 변경에서 블록 화살표에서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선택을 해주세요. 크기 조절과 노란색 핸들로 모양을 변경을 해주고요. 내용은 두 줄로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도형보다 글자가 너무 크다면 높이도 조절을 해주세요. 도형 채우기 색상 다른 색으로 변경하세요. 아래쪽 두 개 도형은 잘 보니까 위쪽에 있는 산소의 대량 섭취라고 써있는 도형과 같은 도형이죠. 그래서 이 도형은 다시 선택하도록 할게요. 지워버리고요. 위쪽에 도형 선택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색깔 먼저 검정색으로 변경해 놓을게요. 내용 먼저 위에 도형의 글자로 수정하세요. 도형 채우기 색깔 서식에서 다른 색으로 변경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놓으세요.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고 내용 수정하세요. 이제 이어지는 선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삽입 탭 또는 도형 삽입에서 목록을 열어주세요. 선에서 꺾인 연결선 선택하고 효능의 도형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파선 도형에 가져다 놓으세요. 선의 두께가 너무 얇은 상태죠?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윤곽선의 두께는 1과 2분의 1 포인트로 변경할게요. 색깔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으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잠시 선택되어 있는 것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선의 끝에 동그란 모양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도형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 다시 가주세요. 화살표 간 다음에 양쪽이 원으로 되어 있는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도형은 모두 만들었는데요. 그룹화를 하기 전에 도형의 모양들, 스마트아트의 모양들 잘못된 것 있는지, 내용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위치, 크기가 많이 다른 경우에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룹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도형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그룹화에서 그룹 지정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래쪽에 쪽번호까지 선택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그룹 지정하세요. 1번 도형인 왼쪽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애니메이션 탭으로 간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닦아내기 위에를 먼저 지정할 건데요. 우선 닦아내기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효과 옵션 누른 다음에 위에서를 눌러주세요. 2번 도형인 오른쪽 도형을 선택하세요. 바운드 지정되어 있죠. 선택해주세요. 효과 옵션은 따로 지정하는 게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순서가 왼쪽 그룹이 1번, 오른쪽 그룹이 2번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모두 작성 완료했고요. 파일 저장하고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세요. 슬라이드 1번부터 슬라이드 6번까지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동영상 없이 그리고 해설 없이 혼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